안녕하세요. 반미와 세계자주의 눈으로 세계정세를 재미나게 해설해드리는 박동주의 세계에는 20화입니다. 네, 20화를 맞은 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같이 네. 축하해야죠. 돌려가지고 뭐부터. 하나, 둘, 셋! 자, 제발! 미얀마? 예, 미얀마가 나왔네. 타의 옆에 있는 미얀마. 맞아. 중국의 동남쪽에 있는데. 맞아, 이거. 미얀마는 어떤 나라인가요? 나 미얀마는... 저희가 저번에 베트남도 했고 타이도 나와서 했잖아요. 네. 동남아시아 대표 국가가 또 한 번 나온 건데 일단은 불교 국가고요. 영국 식민 지배를 당했던 적이 있고 1945년 쯤까지는 영국령 버마라고 해서 영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미얀마 그 당시 버마라고 불렸는데 버마까지 해서 영국령 인도라고 묶여 있었어요. 영국 식민지가 되기 전에 뭐 나라가 없었던 건 아닐 테고 예. 원래 나라가 있었던 거를 영국에 묶어서 한 번에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왕정국가였죠. 미얀마면 당장 생각이 드는 건 아웅산 수지입니다. 네. 아, 아웅산 수지가 미얀마 사람이군요. 예. 흔히 언론에서 수지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저번에 한국에 와서 수지가 아니고 수지가 맞으니까 수지라고 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꽤 강국하게. 수치는 뭐고 수지는 뭔데? 어쨌든 발음 척이겠죠. 근데 본인은 수지가 맞다고 했으니까 수지가 맞겠죠. 네. 근데 계속 수지라고 표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해달라면 그냥 좀 해주세요. 즐겁다니. 네. 그러면 뭐 아웅산 수지가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되게 뭔가 민주화 뭐 이런 예. 이미지였는데 예. 뭔가 이것저것 조금 뽀글뽀글 잡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좀 뭐 어떤 거였나요? 일단 아웅산 수지는 세계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운동가 여성 혁명가로 이름을 떨치던 사람이었어요. 네. 영국에서 독립하고 많은 국가들이 군부 독재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미얀마도 마찬가지로 군부 독재 시대가 몇십 년 동안 쭉 이어졌던 거죠. 근데 그 원래 아웅산 수지 같은 경우는 독립전쟁, 영국에 맞서서 독립전쟁을 했던 아웅산 장군의 딸입니다. 군부 세력들한테 핍박받고 쫓겨나서 영국에 망명을 해서 살고 있었고 영국인하고도 결혼을 해서 또 살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도 미얀마의 군부를 비판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세워내야 한다 얘기를 강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군부 독재가 끝나고 아웅산 수지가 뭐 대통령인가? 아니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군부... 어쨌든 미얀마는 경제개발 잘 안 된 개발도상국이라고 서구의 관점에선 네.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그리고 지하자원도 많고 광물도 많고 그렇대요. 그런데 오바마 정권 때였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군부를 미얀마 군부를 이끌던 테인세인이라는 사람한테 네. 접근한 거죠. 민주 세력들한테 정권 넘기면은 경제 제재도 해제하고 미얀마가 번영할 수 있게 경제적으로 융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거래를 던졌어요. 갑자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네. 미국이나 서구 입장에서도 자원 같은 걸 체결해 갈 수 있는 이권을 얻을 수 있게끔. 약간 뭔가 거래를 한 것 같아요. 미국이 그런 거 잘 하잖아요. 평화로운 체제, 뭐 민주적인 국가, 우린 그런 거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그러잖아요. 뭔가 미국의 네. 이익을 관철하기에 군부 정권이 뭔가 껄끄러운 점이 있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도 없진 않았을 건데 명분이 없잖아. 미얀마에서 뭔가 얻어내야 되겠는데 군부 독재하고 있는 나라랑 어떻게 거래하냐라고 사실 비판이 왔을 때 할 말이 별로 없어서 뭔가 그런 느낌이 왠지 살짝 드네요. 예. 네. 추측이고. 그래서 그 테인세인이 거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대대적으로 총선을 치르는 과정이 있었고, 새롭게 정부를, 미국의 말에 따라서 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해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아웅산 수지가 돌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도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웅산 수지가 열렬한 미얀마 국민들의 환호를 받고, 미얀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테인세인은 어쨌든 아웅산 수지를 견제했던 거예요. 외국에서 살고 왔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미얀마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나의 모습을 딱 봤고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아웅산 수지가 대통령으로 역할을 할 수 없게끔 막 차단했습니다. 일단 거래를 해서 민주화를 했는데 그런 예. 조건을 달아놨다. 예. 그리고 군부가 모든 권력을 다 놓은 것도 아니고 일단 총선도 했는데 네. 그 일정 정도의 위석은 무조건 군부가 가지고 있게끔 헌법에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정당이 아무리 약진하고 과반 뭐 가깝게 점한다고 해도 그 개혁 법안을 군부가 얼마든지 나 안 해라고 하면은 다 막을 수가 있던 거예요. 안 해.
사실상 군부한테 약간 거부권? 이렇게 맞아요. 주어진 느낌이네.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고, 어쨌든 아웅산 수지 같은 경우는 이걸 원래 민주주의의 어떤 성자로까지 표현이 됐던 인물이었는데, 이 군부의 타협안을 받아들이고 거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 만약에 이 정도 권력이면 난 만족할게라고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그걸 타협할 수가 있나? 그쵸, 타협이죠. 이건 타협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고. 아니, 상식적으로 그냥 내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봤을 때도 사실 예. 군부가, 민주화 지금 하는 판인데 군부가 이 지랄 하는 게 말이 돼? 이러면서 싫어, 나 안 해. 이거 내 권력 놔야 돼.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의 법도 한데 받아들인 것도 되게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른바 군부와 이른바 민주주의 세력의 기형적인 동거. 결탁? 네, 결탁. 결탁이라고까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군부가 이제 적폐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적폐 예. 청산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서 뭔가 어정쩡해진 상황이 된 것 같으네요. 맞아요.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겠네. 그렇겠죠. 어쨌든 총선에서는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정당이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받았던 건 사실이고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죠. 그 분출된 기대감이 그 거래로 인해서 크게 꺾이고 후퇴된 거죠. 그런 면에서 아웅산 수지는 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주의를 발라내고 수건을 온전히 받아 안을 만한 그릇은 못했다 라고 하는 1차적인 비판은 가능합니다. 또 하나 비판을 할 게 있는데 네. 어쨌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잖아요. 네. 민이 중심이라는 건 그 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민이 평등하고 공정하고 주인으로서 권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함께 하는 그런 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웅산 수지는 반민주주의자입니다. 미얀마가 다민족 국가예요. 이것도 영국이 또 엮여 있어요. 근데 방글라데시에 가까운 이슬람권 지역을 미얀마에 묶어가지고 그냥 독립을 시킨 거예요. 혼란이 있죠. 이 지역은 이슬람교를 믿고 대다수는 소승불교를 믿는데 네. 계속 이 소승불교 쪽에서 이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아웅산 수지가 그 탄압에 동참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로힝야족? 예, 로힝야족. 이슬람교를 탄압했다? 예. 민주주의랑 전혀 관계가 없네. 그러니까 여기 서쪽 방글라데시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을 주거지를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학살하고 아, 그랬어. 방글라데시로 강제 쫓아내고 그 지역에 소승불교를 믿는 진짜 미얀마 국민을 여기 이주시켜서 온전히 미얀마의 땅으로 삼겠다는 그런 발상을 지금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탄압이 그냥 탄압한 게 아니라 좀 심하게 했네? 학살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민주주의 진짜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이거 아웅산 수지 이거 안 되겠네요 이거. 이게 차차 이해가 안 돼. 그냥 종교가 다르면 다른 데로 그냥 살면 되지. 그렇죠. 다른 데로 살면 되죠. 근데 굳이 그걸 이렇게 뺏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혐오와 멸시와 그런 관점이 오롯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네.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한 사람의 명망가. 그러니까 안철수를 한번 믿어봤다가 크게 피를 봤잖아요. 네. 촛불 혁명을 봐도 권력도 없고 이름 없는 다수의 민중이 함께 힘을 모아서 박근혜라고 하는 거악을 몰아내고 촛불 정부를 출범시킨 거잖아요. 네. 그게 진짜 민주주의다. 아래로부터의 혁명 이후에도 적폐청산이 이어져서 온전한 새 사회가 되는 그 과정과 결과까지가 진짜 민주주의다 라고 하는 걸 이 미얀마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박둥지 님이 설명해 주시는 시간인데 예.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자 오늘은 미국의 시대는 끝난다 전쟁도 못해보고 이란에 패배한 미국입니다. 미국이랑 이란을 싸면 미국이 아니기나? 예, 아니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요.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은 예. 설명을 차차 들어보는 것을 하고 예.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사실 저번에도 사과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예. 이란 편이 사실 녹화를 열심히 했는데 내용도 좋았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소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것도 내용도 좀 보충도 할 겸 예. 새로 진행된 사항도 있을 겸 예. 좀 다뤄보기로 정해졌는데 예. 일단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전쟁 얘기가 오가는가 봐요. 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전번에서 했던 건데 네.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 어쨌든 2015년에 이란 핵 합의가 있었고 네. 오바마 정부가 했던 건데 트럼프 정부가 그 이란 핵 합의를 깨겠다고 하면서 다시 이란을 향한 제재와 군사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란의 정예군이 혁명 수비대를 테러 집단, 테러 조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들어도 이해가 안 돼. 이게 미국 역사상 한 나라의 정예군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건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미 해군을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제재하는 건 똑같은 건데. 맞아요, 그런 거예요. 또 한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금융이나 석유나 그런 것들을 이란이 국제사회에 거래할 수 없게끔 통로를 다 막고 제재를 다 가했어요. 그래서 이란이 이거 봐라라고 하면서 맞불 작전을 폈어요. 또 이란에서도 미국을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을 하고 미국에 계속 맞서겠다, 이란 핵 합의를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한지 모르겠지만 지난 방송 내용이었죠. 네, 그런 내용이었죠. 네, 그럼 거기서 또 더 진척이 됐는가 봐요. 예, 진척이 됐고. 네. 제재 대 제재에서 전쟁 대 전쟁으로 한층 더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참모들, 뭐 보일턴 포함이겠죠, 모여서 무력 사용을 논의했는데, 원래 6만 명, 8만 명 정도를 이란에 보내볼까 했는데 10만 명 이상을 잡자 아예. 그래서 12만 명 이상을 동원해서 이란을 치자,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날 트럼프가 대통령이잖아요. 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거 가짜뉴스다,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 사병은 해도 내가 해, 해도 12만 명 이상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이란과는 대화를 지향하고 있다, 대화를 해야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워싱턴 포스트가 잘못 보도했다는 거야, 맞게 보도했다는 거야? 기본은 잘못 보도했다는 거죠. 네. 트럼프와 어쨌든 워싱턴 포스트 보도 내용이 좀 다른 건데, 가짜뉴스다라면서. 예. 그 배우로 좀, 이 불협화음의 이제 배우로 이제 볼턴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미국 내부의 혼란으로 볼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대북 대응에서도 비슷한 게 장면이 있었죠. 네. 저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가 없이 무산되고, 미국에서 북한에 추가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볼턴이 트위터에서도, 난 이렇게 뭐 북한에 제재하기로 했어, 라고 트위터에 신나게 썼어요, 볼턴이. 근데 단박에 또 다음날도 아니었죠. 몇 시간 뒤에 트럼프가, 아닌데, 우린 북한에 추가 제재할 생각이 없다, 라고 썼죠. 트럼프의 동의 없이 볼턴이 지엄대로 정책 결정을 한 거죠. 맞습니다. 그게 트럼프가 없는 국가안보회의. 볼턴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잖아요. 네. 볼턴이 주재를 하고 있었대요. 주재를 하고 있었는데, 북한을 제재하고 싶다, 트럼프도 여기에 동의할 거다라고 했는데, 거기 참석을 하고 있던 멀베인이,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지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우기고 나간 거예요. 국가안보회의의 안건은 채택이 된 겁니다. 독일을 제재하겠다, 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저게 무슨 황당한 삐 소리냐, 라고 하면서 물렸던 거죠. 네. 네. 아니, 볼턴은 국가안보 보좌관이잖아. 저 보좌관이죠. 트럼프의 보좌관. 예. 네. 트럼프의 위에 쓰려다가 실패했네. 이거 쿠데타 아니야, 사실? 그런데 네. 쫓겨나진 않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전쟁도 가능하고 대화도 가능한데, 아직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물려서도 확신을 못하겠는데, 이란이 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할 거다, 라는 그런 걸 던지고 있는 거다, 라고 봐야겠죠. 네. 이 혼란은 혼란 나름대로 카드로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미국에서 전쟁을 언급하면서 분위기를 좀 풍긴 건데, 이란은 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이란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 예. 이란의 최고 지도자, 종교 이슬람교 시아파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라는 분이 5월 14일에 신의 인종이 있는 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또 바로 다음날 15일에는 이란의 그 정예군인 이란 혁명수비대의 살라미 사령관이, 네, 적과 전면적인 대결을 임박했다, 역사상 이 순간은 이슬람 혁명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면서 결전 이사를 불살랐습니다. 근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 하메네이의 영도, 지도를 받는 직속 기구예요, 군사 기구. 네. 근데 전쟁을 한다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쟁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또 한 거고, 또 5월 20일 이란의 정치적 지도자인 로하니 대통령은 현재 상황이 대화에 적합하지 않고 우리의 선택은 오직 저항뿐이다라고 하면서 전쟁은 또 시사했습니다. 뭐 전체적인 뉘앙스가
전쟁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전쟁이 사실상 임박했고,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예. 맞서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네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꾸민 게 누군지, 전쟁 위기를 만들어낸 게 과연 누구냐. 저 1차 원이. 누가, 전쟁 위기를 조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죠. 네. 확신합니다. 밤야 세계자주의 눈으로. 그 객관적으로 봐도, 앞만 봐도 확신한 거예요. 아, 네. 이거 무엇 때문입니까? 이 제재 얘기하고, 이란을 계속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협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직후에, 네. 이번 달 5월 초에, 미국이 근처에 있던 에이브러햄 링컨이라는 항공모함하고, 키어사지라고 하는 대륙 강습함, 그러니까 지상전을 벌일 수 있는 함대를 투입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만 일대하고 호르무즈 해협 사이 일대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란에 압력을 가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 유조선하고 상선하고 내척이 공격을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는 단체는 약간 뜬금없게도 예멘이나 나라의 반정부 군사 조직인 후티 반군이라고 있거든요. 군? 상황에서 예멘 반군이 유조선을 공격했다. 근데 이걸 배후에는 이란이 있을 거다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폼페이오가 얘기하는 게 이건 이란 했을 거다. 증거는 아직 없지만 점점점 이렇게 말을 흘렸어요. 어쨌든 이란이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작업을. 군사를 먼저 배치해 놓고 이 자체가 주권 침해잖아요. 어떤 공격이 오니까 이란 했다고 몰아가면서 자신들은 정당하다. 전쟁을 해도 이란 할 말이 없다.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의 전형적인 좀 적반하장식의 예. 미국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럼 뭐 이란도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란에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혁명 수비대 얘기 들렸는데 네.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이란 내부에서는 트럼프 탈을 쓰고 이렇게 귀하고를 쭉 잡아당기는 반미 시위가 또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반미 항전의 의지는 꽤 굳세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이란이 강조를 하는 게 국제법, 기존의 약속을 깨고 깽판과 횡포를 부리는 건 미국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란 핵합의, 그러니까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과 있었던 약속인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대신 경제 제재를 하지 않고 경제 거래를 하고 석유도 거래할 수 있게 하고 금융 거래도 특이한다 네.는 건데 합의를 미국이 깼다 그거 미국이 잘못했다는 거고 합의를 돌아와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일단 이란 핵합의에서 나왔던 게 농축 우라늄을 만드느냐 안 만드냐였거든요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안은 핵무기를 만들려면 90kg 이 되어야 된대요. 그 농축 우라늄이. 네. 근데 현재는 뭐 3.7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 농축 우라늄이 원래 200kg 이하까지만 제작이 가능하도록 그 합의에서 못을 박았는데 네. 200kg 이상으로 또 그건 제작을 하겠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면서도 미국이 뭔가를 더 강하게 압박을 하면은 선을 넘어서 저항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날린 거예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건 고농축 우라늄이니까 당장 저농축 우라늄이 보유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핵무기를 당장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예. 핵보유 가능성을 살짝 높여나가면서 압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한 얘기가 또 있단 말이죠. 네. 이란이 정전쟁하겠다고 하면은 이란은 종말을 보게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5월 20일에 자리피 이란 외무부 장관이 트럼프가 좋아하는 트위터로 트럼프의 또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알렉산더 대왕과 친긴 즉한 다른 침략자들이 이루지 못한 일을 성취하려 한다. 침략자들은 모두 사라진 반면 이란은 수천 년 동안 우뚝 서 있다. 미국도 큰 꼴 날 거다. 우리를 공격하면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또 경제 테러리즘과 이란을 몰살하겠다는 조롱만으로는 이란의 종말을 이룰 수 없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침략하면 사실 힘들었을 텐데 우리는 여기서 이겨내고 서 있다. 너네들이 해도 우리는 자주적인 국가로 남아서 살아남는다. 이게 보이니까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 같은 경우는 유엔 사무총장하고 유엔 안보리에 편지를 보냈대요. 이 유엔과 유엔 안보리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재앙만을 초래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유엔하고 유엔 안보리가 나서서 미국을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이 전쟁 위기를 평화로 바꿔내야 한다. 꼭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념상 미국이랑 이란이 싸운다고 하면은 미국이 국제사회 질서를 옹호하면서 이 질서를 깨려고 하는 이란을 공격하는 것 같이 여겨지는데 실상은 뭐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국제기구? 이런 거를 개무시하려 하고 오히려 이란이 유엔은 뭐하냐 미국이 저렇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유엔 일 좀 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게 현실이네요. 맞아요. 원래 이란이 계속 경제 제재를 하고 손톱을 치니까 네. 안에 내부의 어떤 물자가 좀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란 작년에 큰 홍수가 났대요. 네. 큰 홍수가 나서 의약품하고 식량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거조차 미국이 하지 못하게끔 제재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원천 차단.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도 유엔이 좀 유엔 사무총장이 좀 잘 나서가지고 미국이 할 말 한 유엔이 되라 그런 얘기를 강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란과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진짜 전쟁이 일어나려나?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전 직접적인 1대1 전쟁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후티 반군 얘기했잖아요. 예멘에서. 네. 이 후티 반군이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조직 반정부 군사 세력이에요. 친미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또 네. 미국, 영국, 프랑스가 지원을 하는 친미 예멘 정부가 있어요. 2015년부터 이 후티 반군의 싸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약간 간접적인 이란과 미국을 대리한 전쟁이 현재 펼쳐지고 있고 후티 반군의 상황이 썩 나쁜 건 아니다. 그런 평가가 가능한 거고요. 근데 현재 지금의 상황, 일촉즉발의 상황을 2001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라크 전과 비교하는 보도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비슷하면서도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네요. 뭐 어떤 게 다릅니까? 일단 그때 미국은 원래 전쟁을 하려면 유엔 안보리를 통하거나 어떤 그에 준하는 유엔 총회 인가 같은 걸 좀 얻어야 해요. 이래야 정당한 전쟁이 가능한데 미국은 다른 방법을 우회했거든요. 미국만 잘 듣는 영국, 또 노무현 정부였죠. 한국 끌어들여가지고 동맹을 묶어가지고 네. 다국적 군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라고 구실을 대면서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8만 명을 동원해서 이라크를 친 거죠. 이란은 그 당시 이라크에 비해서 아주 강하고 미국은 그 당시 미국에 비해서 크게 약합니다.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가 미국의 영국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푸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현재 이란에서 위협은 커지고 있지 않다면서 발을 빼고 있어요. 아 영국도? 예, 미국이 네. 전쟁한다고 해도 안 끼겠다는 얘기예요. 영국 브렉시트나 좀 빨리 하라고 해야 되는데 네, 영국은 네. 자기 앞가림도 목탈 쳐지죠 지금. 네. 일단 이란은 현재 52만 명의 정규군이 있고요. 네. 12만 명이 넘는 정예 혁명수비대가 있고요. 52만 명 중에 일부가 12만 명인 건가? 52만 명의 시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이 52만 명 정규군은 대통령이 지휘하고요. 12만 명 정예군 이란 혁명수비대는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지휘합니다. 아... 나뉘어져 있어요. 그럼 합치면 뭐 64만이라고 볼 수 있겠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또 아까 후티 반군 얘기도 들렸는데 그 근처에 레바논이나 IS를 소탕하는데 군사를 파병해가지고 도울 만큼 군사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이란이. 유럽 일부 사정권을 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대요. 네. 고등우주 해협 일대의 어떤 3대 위협을 끊어낼 대함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도 성공해가지고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런 상황에서 현재 미국이 이 지역에서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은 최대 5만 명이에요. 미국 힘만 순전. 네. 영국은 안 한다고 하고 프랑스도 반대하고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5만 명이 거의 최선인데 전쟁 못 하겠네. 네. 지금 당장 여기에 있는 물자를 동원한다고 해도 무장을 시킬 수 있는 게 아까 함대 말씀드렸는데 함대 4,500여 명 정도를 무장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라고 해요. 전쟁을 더 하려면 인도 태평양 사령부 관할 지역이잖아요.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가지고 있는 병력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탈탈 털어야지 할 수 있다. 탈탈 털어가지고 해야지 간신히 이란에 맞설 만한 병력이 완성된다는 건데 근데 이건 애초에 미국이 약속을 깨가지고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건데 전쟁을 원할 리가 없죠. 전쟁을 물론 하면 적어도 이기긴 어렵겠다. 그럼 전쟁을 잘 걸어놓고 졌네 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이런저런 측면에서 미국이 이란에 전쟁을 걸 노력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전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란은 일부 피해를 받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이 물러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미국은 이란 말고도 북한하고도 대결하고 중국하고도 대결하고
베네수엘라하고 대결하고 러시아도 신경 써야 하고 이렇게 힘이 분산된 상황에서 이란에 집중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질 보장은 있죠. 질 보장은 있고 예. 만약에 지게 되면 당장 뭐 북한과의 대화부터 해서 중국과 무역 전쟁도 하고 있고 이게 다 속마음에서 미국이 이제 패권이 완전히 추락하는 결정적인 계기. 거기다 주변 국가들 이라크 같은 국가는 이란하고 미국이 양쪽 다 흑사 같은 걸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중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예전 이라크 전쟁과 좀 다르죠. 전쟁을 할 수 없게끔 막는 평화적 노력들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모아지고 있다. 전쟁 상황을 관리하는 기구가 어쨌든 유엔 안보리잖아요. 네.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란 핵합의 당사자 국이 당사국이 다 싹 다 들어있어요. 러시아 있지, 영국, 프랑스 있지, 여기다 플러스 뭐 독일까지 있어, 영국도 있어 하는데 그 국가들이 싹 다 이란 편이에요.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지금 약속 잘 지키고 있는 거다. 그러네. 미국이 나 홀로 고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고 해도 나머지 안보리 상인 국들이 미국의 전쟁이 정당했다고 편을 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들 일도 없고. 네. 그러니까 예전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물론 미국과 가까운 친미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멸망을 바라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자고 촉구를 뭔가 하죠, 계속. 그래야 이 중동, 아랍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거다. 해도 질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내부에서도 평가가 나온 게, 이란은 대치부터 외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중동, 아랍에서 또 다른 전쟁을 할 여유가 없다. 라는 정확한 평가를 해줬습니다, 이란에서. 전쟁을 하려면 하겠는데, 니네 뭐, 그래도 괜찮겠냐? 예. 안 될 텐데, 이런 느낌이네요. 우린 해도 괜찮은데, 너네가 괜찮겠냐? 신경 써주는 느낌? 일단, 미국의 예산을 관할한 게 하원이에요. 하원, 낸시 펠로시 하원장이, 우리는 전쟁 원하지 않고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쟁 예산을 줄 생각도 없고, 대통령이 전쟁을 발동시킬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사후에는 이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그 성립이 돼요, 전쟁이. 근데 그걸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부 여론도 지금 현재 전쟁은 원치 않는다. 이런 게 있고, 최근에 미국의 로이터 통신에서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전쟁이 날 것 같냐? 안 날 것 같냐? 라고 물은 건데, 미국인의 51%가 향후 몇 년 내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 가능성이 있을 거다. 라고 응답을 했대요. 근데 다만 이란을 겨눈 미국의 선제 공격을 반대한다. 다만 이란이 공격을 한다면 미국이 이란과 전쟁해도 좋다라는 응답이 79%였습니다. 뭐 사실 뭐 선제 공격 받으면 전쟁하자 이거는 상식적인 반응인 것 같고. 예. 사실 이란이 진짜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란이 정말 잘못했어. 그리고 미국은 힘이 세서 이란을 공격할 수 있어라고 하면은 미국의 이란이 나쁜 짓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쟁할 수도 있다라고 응답해야 되는 건 건데. 예. 선제 공격하면 안 된다. 공격 받았을 때만 전쟁하자. 네, 라고 하면은 사실상 아, 안 되겠는 안 했으면 좋겠네. 이런 표현 같으네요. 그러니까 어떤 크리스 머피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이란의 움직임이 공격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반대로 이란인들은 우리의 움직임이 공격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역지사지 하자는 얘기. 어, 누가? 크리스 머피라는 상원 의원이. 네, 그러면서 전쟁이 실수로 벌어지기도 한다면서 전쟁에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볼턴은 어떡하냐? 볼턴이 원래 군산복합체 대리인으로서 전공이 이란 아닌가? 전공은 이란, 북한 포함이어서. 네, 근데 이란도 석연치 않고 북한도 만만치 않고 이게 이란이랑 전쟁을 안 하게 되면은 볼턴이 할 일이 없어지네, 이런 사이트는. 볼턴은 이 트럼프가 어떻게 집권하게 됐는지 과정을 좀 다룬 화염과 분노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읽어보면 초기에 나오는데 트럼프가 원래 공화당 인간이 아닌데 공화당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네. 트럼프가 예전에 민주당 당원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내부에서는 아, 이 자리에는 이 사람을 꽂아 넣어야 해. 저 사람을 꽂아 넣어야 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1기 공격 선봉대가 있어지잖아요. 처음에 제시를 했던 게 볼턴이었어요. 볼턴 시켜야 된다. 국가 안보 보좌관. 근데 트럼프는 나 볼턴 안 시킬 건데 라고 해서 패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서야 볼턴은 그 자리에 앉힌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트럼프 본인이 뭔가 볼턴을 견제하는 견제구 계속 날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볼턴이 견제구에 맞아 아웃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진짜 일어났어.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패배로 끝날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이란과 미국과 1대1 전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동전쟁 이런 느낌으로 되려나? 왜냐하면 이란이 가지는 중동, 이 아랍세계에서의 상징성이 이란은 가장 강력한 국가예요. 그렇죠. 밤이기까지 하니까 네. 이 지역에서 입지가 이란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아랍세계의 여론이 싹 바뀌는 거예요. 반면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이 친미로 딱 있으면서 이란을 견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란이 승리를 한다 그러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 좀 무서워서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던 다른 아랍세계, 이슬람세계 국가들도 이란의 편을 들면서 친미 여론을 싹 몰아내고 반미 자주를 길을 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네요. 네. 아랍권은 아랍권대로 질서가 이제 재편성되는 그런 맞아요. 결과를 낳을 테고 예. 사실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뭐 미국이 북한과도 지금 핵 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추락하게 되면은 이 협상도 북한이 지금도 이제 승리를 하고 있지만 맞아요. 압승으로 조기 결판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러시아랑도 그렇고 중국과도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 결과도 뻔해지고 아랍권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가 요동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형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마칠까요? 아니요. 여기 더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게 미국이 얼마나 유라시아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중요한 발판을 여기고 있느냐를 좀 따져봐야 돼요. 미국 세계 전략, 패권 전략의 중심축이 유라시아입니다. 이게 1997년에 당시 지미 카터 행정부의 국가안보담당 특별보좌관이었던 지비규뉴 브레진스키. 이거 어떻게 외웠어? 대단하다. 되게 유명한 정치학자거든요. 아, 네. 그 관련해서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가 거대한 체스판인데 거기서 네. 미국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유라시아라는 판에서 미국이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승패가 갈린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솔직한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차지하는 전 세계적 패권의 영역이 크다는 것은 줄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그 깊이는 얕고 국내외적 조건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유라시아의 힘은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유라시아는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기에 너무 크다. 따라서 유라시아는 1등적 지위를 향한 미국의 싸움이 계속되는 체스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현재 미국의 힘이 굉장히 커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라시아가 뭉쳐서 연대를 하면은 미국이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들이 뭉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그럼에도 뭉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국이 그들을 뭉치지 않게끔 분리시키고 서로 반복하게 하는 게임 그런 전략을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이 저자가 강조를 하는 거는 만약에 유럽연합이나 중국이나 이란이나 일본 같은 고분고분하게 미국 말 잘 듣던 유라시아 국가들이 뭉쳐가지고 대항해 나간다면 미국은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유라시아의 강력한 인구도 많고 물자도 풍부한 그 유라시아 역량에 그 전에 사전에 선수를 쳐가지고 이들을 막아 나서야 한다. 그래야 게임에서 영원한 승자로 남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전략은 보기 좋게 먹히고 있지가 않죠. 이란을 중심으로 북한을 중심으로 연대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죠. 일단 이란 핵합의만 봐도 여기 이슬람 지역에 이란이 있고 이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독일이 다 이란 핵합의를 지지하고 있고 중국도 이란 핵합의를 지지하고 있고 러시아도 이란 핵합의를 지지하고 있고 아 그러네요. 미국은 나홀로 고립되어 있죠. 유라시아가 다 뭉쳤어요. 그러네요. 거기다 북한은 이란도 지지하고 있죠. 유라시아가 싹 다 뭉친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예, 그래서 싹 뭉쳐가지고 국제 유라시아 연대로서 미국과 맞서서 지금 본격적인 어떤 전쟁 대결을 펼쳐 나가고 있는 시점이 지금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란 핵합의라는 사안을 두고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이란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예. 그럼 미국이 이길 수가 없겠네. 미국이 더 이상 이 패권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건 확실하다. 시간 문제고 발악도 끝날 거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잘못 건드렸네. 예. 적어도 북한과의 단판이나 아니면 중국과의 무역전쟁 정도는 끝내고 했어야 건드렸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다발적인 전쟁이 벌인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보이죠.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즈비그니 브레진스키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해야만 하는 이유를 댄 게 있어요. 뭐 같아요? 세계를 위해서? 예. 저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이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힘에 의해서. 그린 존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녹색 지역인데 침범할 수 없는 군사시대라는 뜻이죠. 미국 패권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속 소정까지 붕괴되고 과정을 보면은 한동안은 미국 본토라고 하는 그린 존, 어떤 세계의 자유주의를 이렇게 내세우는 대장격인 미국의 사상적인 그린 존, 그런 그린 존이 계속 굳건하게 지켜왔던 것처럼 보였는데 깨지고 있다는 거죠. 네. 미국 본토 그 자체, 미국인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선민인식, 미국 패권이 모든 걸 지켜주고 평화롭고 민주주의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과 착각이 산산히 부서지고 있는 사회적 전환, 세계적 전환기다라는 거예요. 일단 미국인들이 여론조사를 해도 이 사회주의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게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미국 내부에서조차도 뒤집어지고 있고 세계에서도 뒤집어지고 있고 이게 이 이란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앞으로 전쟁 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힘이 빠진 미국이 얼마나 우습게 퇴장을 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세계 2차 대전을 전후로 해서 직접 식민지를 두는 제국주의가 횡행하다가 뭐 미국의 주도하는 제국주의적 질서가 됐는데 세계 2차 대전은 제국주의 열강들끼리의 어떤 모순이 격화되면서 한 차례 이제 체제 전환이 이루어졌던 큰 사건이라고 하면 지금 미국의 발악과 그리고 패권 몰락은 또 한 번에 이 체제가 뒤집어지는 과정인 것 예, 같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제가 좋은 시절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역사적인 시기를 살고 있다. 맞습니다. 총평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끝내면 될까? 그렇겠죠. 우리 한국 정부도 시기를 좀 잘, 제발 좀 잘 읽어야 된다는 거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굉장히 칭송하는 발언을 좀 했죠. 한반도가 통일돼도 남아있을 거고 평화적 역할을 할 거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유라시아에서 이 거대한 체스판을 보면 한반도가 어떻게 묘사되냐면 극동의 조그만 반도의 남쪽 그 부분을 횟대, 새가 아는 게 횟대죠. 횟대로 삼아서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고작 그렇게밖에 미국이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한반도를, 남쪽 한국을. 그렇게 천박한 인식을 가지고 저열하게 한국을 대하고 있는 미국을 그렇게까지 꼭 칭송을 하면서 한미동맹을 얘기할 필요가 왜 있는 거냐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이뤄낸 그 실질적 종전선언이라든지 민족자주, 자주통일의 그 대원칙을 평양에서 그렇게 절절하게 좋은 연설도 하셨으면서 왜 이 한미동맹만큼은 놓지 못하고 있는 건지 답답한 느낌이 들고 이런 것들을 깨어나가는 것도 민주주의다 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세계가 변하고 있는 지금 누구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운명을 당당히 개척해 나가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우리 힘으로 빨리 열어내자 생각이 들고 이것으로 세계에는 20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1화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끝!